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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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하고 무시하라! 늘 일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일퇴하고 잡지 마라! 배라 하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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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환경과 농가, 주거 지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축사!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이천 시장님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천 시청은 그러라! 울면 성관이 주민과 주민이 주민 그리고 농가 주변 주민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안해 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천 시민입니다. 주민을 살피고 너무 중요시하며 환경을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와 상생하며 살고 있는 우리 주민에게 한 사람의 압축과 인정 못한 행정 처분으로 빨간 같은 상승을 안겨준 이천시청 축사단에 밑동함을 부대하며 이와 같이 집회에서 행정 선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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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하는 이천시청 축사단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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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을 무시하는 각성 공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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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하고 무시하라! 늘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희생하고 잡지 마라! 대화하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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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환경과 농가, 주변 지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축사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지역 주민 다자치는 2010점 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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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만하고 무시하라! 늘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불평하고 덮지 마라! 대화하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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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환경과 병과 주변팀 지지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리적인 축사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버님? 이천시 호읍면 주민이 노을이 해정을 맡고 있는 이상용입니다. 오늘 아버님 어떤 시위인가요? 축사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어디다가 축사를 준다는 겁니까? 지역은 송관리 이 지역이지만 네. 주민이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대형 축사를 짓습니다. 대형 축사라 하면 몇 마리나 들어온다는 겁니까? 뭐. 저는 평수로 다 1200평 두 단지니까 2400평인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뭐 4,500도가 아니라 1000도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소축사입니다. 아, 소축사. 네. 그게 들어오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아, 우리 저 농가들은 주변에 농사 짓기 위해서 이 저 농도도 저 내 땅 내 돈 저 땅을 희생하면서 농도를 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축제지만 수많은 저 소들을 이 또 오고 가는 거 하고 차려차하고 배설물 실어나려면 우리 농가들은 경기 끌지요, 이양기 끌지요, 콤바인 끌지요, 트랙터 끌지요.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네. 또 주변에 농가들은 뒤에 그 배설물에 그 공유를 받고 농사를 짓 겁니다. 또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 누가 사례도 안 사고 거기다 집을 짓려고 많은 사람들이 집 땅을 샀습니다. 누가 환경이 오염되는 지역에다 누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누가 살 수도 없는 매매에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이 인근 400마다, 또 3,400마다 되는 주민들은 그 공해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아버님 지금 거기에 농장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들어올 예정입니까?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와, 허가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해야지. 지금 지어놓는다면 무슨 뭐가 어떻게 하느냐. 허가 났는데. 너무 저기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도 답답하지만 나도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지역의 이장이 주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고 주민들이 반대할 권리도 있고 그렇지. 찬성할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고 우리 주민의 이장은 타 지역이라고 아무 상관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면 허가 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짓는 것도 겨울공사가 급작히 지었습니다. 이거 짓는 거 공구리 그냥 쳐놓고 공구리 전기 때 치고 빨프 박아서 치우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울부짖는데 이미 허가 나서 진 걸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재력갑니다. 돈 많이 큽니다. 그 사람 아들들 두 명으로 하는 건데 그 아들들이 와서 직접 하는 거 모르는데 어서 사다 하는 건지 주소다 하는 건지 사다 하는 건데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양심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이장이 열 사람만 도장 찍어가지고 허가를 났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면 아버님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이거를 시에서는 이거를 그냥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영구적으로 이건 1, 2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해야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허가 맡아서 지으신 분들은 돈을 들여서 허가 맡아서 정식 법대로 처리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러면 이게 무슨 불법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대로 말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해 보시라. 여러 사람이 나 하나만 모든 걸 버리면은 욕심을 버린다. 목표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걸 버리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피해보다 상관없이 나 혼자만 돈을 먹고 딱 전시에서 먹고 이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그 대형 축사는 이제 좀 그 지역 환경을 엄청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나 손 보고 그거를 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로부터 여러 사람이 다 조용합니다. 이장도 암만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줬다 해도 그 사람도 다 받고 잘못했다. 그러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다가. 결론적으로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를 돌리셔서 저기 가서 비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 한 번만 비셔. 그 한 번만 비발 좀. 그 사람 제대로 따라 조금 봐도 알도 덕담입니다. 저기다가 주방이다 헬라 그랬는데 주방이다 헬라고는 저기 또 팔았어요. 100억에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구에다가 주방 지역에다 샀대요. 몇천 평인지 몇만 평인지 샀대요. 그러면 그거를 샀으면 거기다 주차를 지어야 되는데 주방의 이장이 목표를 하니까 목표를 죽었다. 그러니까 반대했으니까 꼬셔가지고